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쓰임 받느냐? 교회 오래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.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. 목사님이 만난 하나님, 어느 장로님이 만난 하나님,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 주셔서 우리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, 날 찾아오셔서 내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, 내가 몸소 온 몸으로 인격으로 만났기 때문에 내 머리에 총칼을 대고 예수 부인할 수 있냐고 물어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 부인할 수 없습니다. 왜? 내가 만난 하나님이기 때문에. 이게 체험의 하나님인 거예요. 이게 없으면 목사가 하나님을 이렇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없이 남이 만난 하나님 이야기만으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 그 목회가 죽을 때까지 그 십자가가 자기에게 고통이에요. 내가 만난 하나님이 없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비하고 찬양하고 뭐 헌신하는 분들 이건 고통입니다. 그래서 오래 못 갑니다. 감정으로 하는 거니까. 그러나 내가 만난 하나님,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있으면 아무리 고통과 아무리 어려움과 아무리 어떤 환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. 왜? 부인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. 한번 따라하세요.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쓰임을 받는다. 아멘.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느냐?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. 믿어요.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?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,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나는 간접으로 믿는 거예요.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